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서천 화재 현장에서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정치 쇼다 이거죠. 화재를 빙자한. 야, 이거 그래서 국민의힘에서요, 아주 강력한 경고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현장에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만나게 된이 경위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였다. 그래서 이 계기가 된 것은 이제 국민의힘에서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방문한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대통령실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이제 방문하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미리 가서 영접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하는 바람에 이루어진 우연한 오늘 현장 방문이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지만은 잘안될 경우에 대비해서 거기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뭐 지원의 핵심은 결국 뭐이저이 파이낸스 즉 지원이 아니겠습니까? 회생에 따른 지원. 자, 그래서 금융권이요. 일제히 적극적인 아주 이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그런 이 정책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해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것은 그러면 김경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논의되는 김경주리의 처리 문제. 자, 그래서 일단 비대위원은 결국은 비대위원이 또 예비후로 뛸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결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현장 예비후로 뛰는 거. 그러니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죠. 비대위원으로서 한 발언, 여기에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위원직은 내놔라. 그리고 뛰는 것은 네 마음이다. 뛰어라 이겁니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접근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언제 비대위원을 그만두냐 가지고 조금은 트러블이 좀 있다. 예,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번에 이제 해결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키맨이 이철규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중앙일보하고 지금 방금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현주의 복당 문제, 민주당 복당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이가 오늘 말이죠. 재판에서 느닷없이 오후에 나는 지금 아파서 지금 이제 법정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라는 이 좌파 판사가 또 바로 말 한마디만 듣고서 이재명이를 또 돌려보냈어요. 야, 요런 판사 이거 징계 처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거 김동연이야말로 탄핵 처분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김동연이가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참. 아니, 위증교사이고도 지 멋대로 말이죠. 이재명이의 피습 상태, 건강관계 이거 확인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2주 정도 또 연기 조치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파적인 김동연이 이거 징계를 좀 해야 될것 같다. 그래서 징계 여론을 압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자세하게 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제가 자료 화면을 뭐 이미 몇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인 자료 화면은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오늘 이렇게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이제 있게 됐느냐. 이 경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경위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중앙일보가 조금 전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재가 어젯밤에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23일이니까 20일 날밤 11시 좀 넘어서 11시 8분에 화재가 발생했고, 대통령이 지시는 23시, 23일 날 오늘 새벽 1시 28분에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서 진압하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러기 때문에 본래부터 뭐 서천 특과시장에 가겠다. 이런 것이 저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간다. 공동 방문 아예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지금 이 화해가 됐고 또 빨리 둘이서 만났네. 야,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이게 전부 다 우연히 일정이 겹쳤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1시 28분에
지금 화재를 갖다가 잘 진압하라. 이런 긴급 지시를 내리면서 현장 방문 계획을 마련하라. 라는 지침도 윤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한테 내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모들이요, 이 경호실하고 협조를 해서 윤 대통령이 오늘 오후 3시에 화재 현장을 찾는 일정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 일정이 이제 보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전 10시쯤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서촌 특별시장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현지 방문 일정을 갖다가 언론에 공지한 것이 오늘 아침 9시 43분, 그 17분 전에 언론에 알렸고, 그리고 17분이 지나서 언론에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현장을 방문한다. 이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말이죠. 한동훈 위원장이 화재 방문을 간다. 화재 현장을 방문한다. 이것을 오늘 오전 아침 10시 전후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화재 피해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한동훈 위원장의 현장 방문 일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측 간 일정 조율이 오늘 아침 그러니까 한 10시경부터 느닷없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작되니까, 왜냐면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아니, 여당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지금 가는데, 서로가 다른 시간에 각각 갔다 온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어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되면서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 대통령실에다가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현장에서 기다려서 영접하겠다. 이런 의사를 전했고, 이런 의사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도 좋다. 그래가지고요, 이 방문 시간을 갖다가 본래 3시에 방문하는 일정을 만들었었는데, 1시간을 땡겨서, 1시간 30분을 땡겨서 1시 30분에 만나는 현장을 윤 대통령도 방문하는 걸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제 이러한 화재 현장 방문 계획을 이제 참모들로도 보고받고 윤 대통령도 짧게 웃음을 지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윤 대통령의 방문 30분 전에 현장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오는 것도 말이죠. 느닷없이 현장에서 윤 대통령이 즉흥 제안을 한 거예요. 날씨도 좋지 않은데 함께 타고 올라가자. 요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유, 제자리가 있습니까? 요렇게 하면서 또 열차도 같이 타고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화끈하게 제가 우연히 아주 잘 만난 것이죠. 자, 그랬더니 야당에서는요, 이거 뭐 말하자면 정치적인 수호, 사전에 어떤 이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철통하던 보안 유지의 현장 에서 둘이서 만나는 요런 거를 연출한 것이 아니냐. 야당이 이제 이게 비판의 또한 점이고요. 또 하나는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인사한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십시오. 예.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이제, 각별하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잖아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90도 인사했다. 그러니까 쇼를 했다는 거 하나하고 90도 인사하는 걸한걸 가지고 야당이 비난에 나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아니 김정숙이 만날 때도 90도 인사했다. 예. 그리고 이재정이 만날 때도 90도 인사했다. 어린 아이한테도 90도로 이렇게 이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예. 이렇게 이제 반박을 나섰고 이런 정치쇼라고 비판하는 야당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것이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지금 이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으로 이게 미리미리 정치 쇼로 한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정치 쇼로 표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주당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엄중한 성명문을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내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야말로 정치에도 최소한의 예의와 금도가 있는 건 아니냐. 예. 그리고 대통령이나 또는 여당에서 현장을 방문하는 거, 그리고 조속한 대책을 강구하는 거는 당연한 책무다. 요거를 정치 쇼로 표명하는 거,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비판하는 그리고 경고하는 입장문을 내놓고요. 자,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민당은 대통령과 여당의 흠집을 낼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에 공당으로서의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할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 고민을 좀 똑바로 해라. 이런 경고 성명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말이죠. 이 상인들도 이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고마움을 표시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서촌시장 이 방문과 관련해서 상인들 반응. 여러분들 뭐 직접 이렇게 방문한 거에 대해서 굉장한 이 고마움을 표시했고, 윤 대통령도 즉각적으로 강한
지원 의사를 분명히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열차를 한 3시간 정도 같이 타고 오면서 기뻐 오고 나서 기자들한테도 민생 문제를 얘기했다. 그리고 이번에 갈등이 된 것은 이미 언론에 다 보도된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얘기를 한 것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깊은 존중과 신뢰,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민생 경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이거를 정쟁 이슈에서 말이죠. 최소한도 이제 구정까지 끌고 갈 작심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틀 만에 이게 딱 마무리가 아주 나이스하게 잘 타니까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자기네가 계획서 했던 건데 전부 다 이게 맞지 않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열불이 나니까 이걸 정치 쇼라고 하고 있는 이 민주당. 이거 반드시 역풀 맞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메신저 역할을 할수 있는 중재 역할을 제일 잘할수 있는 분이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철규 의원은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같이 인재 영입 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지금 이철규 의원이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나름대로 입장을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철규 의원의 이제 발언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의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그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 한 위원장 거취 문제가 정리가 된 거냐? 요 질문과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번 총선이 잘 되는 게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다.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도 나도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나? 선거에 이겨야 한 위원장도 선거하고, 당대표는 당대표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을 보고, 국민을 위해 자기를 잘 하면 된다. 그리고 갈등이 생긴 이유는 이렇게까지 불거질 일도 아니었고, 대통령실과 한 위원장이 서로 우려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화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하루씩만 더 여유를 가졌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금방 오해가 풀렸다. 자, 그래서요. 이게 이제 이 사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가지고 이제 사실상 이제 이 사단이 이제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경률 비대위원 한 위원장이 정말 출마를 논의했느냐? 요거와 관련해서는요. 한 위원장이 아침 회의 자리에서 김경률 선수가 정청래 지역구로 가겠다는데 이거 멋있지 않아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니까 게임이 되겠네요. 라고 한게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는 전략 공천이라든가 경선 여부, 그러니까 이제 이 김경률의 출마에 따른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는 전혀 없었고, 즉석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무슨 전략적으로 이 김성동 현 당협위원장을 제끼고 김경률을 출마시키겠다. 이런 이 전략적 심층 토론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도 또이 이철규 위원장도 한 위원장을 잘 모시고 보좌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김여사 백수수 의혹이 이번 갈등의 원인이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김경률도 해당 영상을 차마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백 문제만큼은 몰카 공작이라는 걸 내가 단호하게 주장할 수 있고, 법리와 판례를 따졌을 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불순한 목적의 범죄이다. 그리고 그래도 사과, 논란을 사과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사과를 하면 몰카를 공개한 상대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책임론을 제기할 게 불보듯 뻔하다. 한동훈 위원장도 몰카 공작이라고 정의를 하지 않았느냐? 근본적 인식에는 나와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제 여권 핵심부, 또뭐 용산 대통령실,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이런 모든 분들이 몰카 공작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봤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자, 그리고요. 이철규 의원은요,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수시로 소통하고 있고,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출근길 문답을 하지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출근길에 취재진하고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열차 타고 서울에 와서 서울역에서 처음으로 오늘 입장문을 내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그동안에 이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 관계, 그리고 이제 오늘 이 한동훈 위원장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만나게 된 경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이제 김경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에 관해서는요,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의 보도가 아주 자세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김경률이가 지나치게 간거 맞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동일시한 거. 예.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철규 의원도 오늘 아침에 KBS에서 이 불란서 혁명 시대의 왕비에 비유하면서 마녀 사냥하는 듯한 모습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자제해야 할 일이다. 표현 방식이 거칠고 우리 당 지지자와 그리고 당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리고 김종혁 조직부총장도요. 김 의원이 노련한 청취였다면 오해받을 표현을 안 했을 것이고 앙투아네트에 비유하면서 일파만파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분노한 게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참을 수 없는 이런 분노를 김종률한테 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부터 김종률이는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책임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무식하면 이렇게 이제 마리 앙투아네트하고 김건희 여사를 비비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김경률에 관해서는요. 지금 김경률이가 거친 언행 이거는 뭐 불편함이 들은 적이 있다. 사과를 했지만은요. 이것도 사과도 국민에 대한 사과가 아니고 당원에 대한 사과도 아니고요. TK하고 경남 지역, 영남 지역 의원에 대해서만 사과를 한 거예요. 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당 내부도 여전히 좀 반응이 차갑다. 예. 이게 이제 직접적인 갈등의 원인이 된거 아니에요? 기름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당 안에서도 이거 비대위원 측에서 물러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예. 이용 의원 같은 경우는요, 지역구 도전 안 되면 현장을 막 누비야 되는데 이게 비대위원직 가지고서 그렇게 현장을 막뛸수 있겠느냐? 내려놓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선거는 뛰어라, 그러나 책임은 지고 비대위는 내려놔라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비대위원 자리라 해서 미리 물러나서 잡음을 취해서야 되는 논리가 되는데 이게 김경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꼭 그럴 것 같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인가 야기시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경률의 이런 튀는 행태를 비판하는 이제 글이 SNS에 댓글이 올라오니까 그 비판한 댓글에다가 뭐라고 댓글을 또 달았느냐? 잘났다. 이런 반발성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야, 이거 골때린 거네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게시물을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요, 한달 정도 지켜보니까 김경률이가 말을 아주 자유분방하는 스타일이라서 또 사고를 칠 수도 있겠더라. 본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표를 모으는데 당이 어려움을,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런 인간은요, 기본이 안돼 있는 겁니다. 반드시, 아니, 이준석이가 한번 가출했습니까? 대선 때? 여러 번 가출했잖아요. 김경률이요, 이거 어설프게 비대위원장 자리에 놓아둬도 내려놓게도 이거 어디선가 또 난리를 칠 거예요. 만약 이런 인간은 정치판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버려요.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분위기는 비대위원 자리는 지금 맞지가 않다. 예. 자연스럽게 물러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변인처럼 이렇게 활동해 왔는데, 요거를 몰아내버리면 후파,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금 체면을 채워 생겨주면서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선대위가 출범하는 2월 초 중순에 이 김경률이 하고요. 지금 이제 박은식 비대위원이 또 광주에 출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출마하는 비대위원들이 자연스럽게 지도부에서 물러나는 방안. 요것이 낫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숨 고르게 할 시간을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1월 말 2월 초가 이제 공천 심사를 할 텐데,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둘 경우 그러면 김성동 현 마포을 당의 우현장 이 사람이 반발을 계속해서 파열음이 더 커져갈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글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야, 뭐 무서워서 뭐 못했습니까? 약간의 후유증은 감내할 수밖에 없다. 조조 익선이다. 암세포를 키우는 것밖에 더 돼요. 예, 환자가 조금 뭐죠? 좀 예, 환자가 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술에 따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빨리빨리 그거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암세포를. 그런 것처럼, 요거, 이 김경률은요, 무슨 공천을 줍니까? 이런 인간한테. 예. 이거 제대로 된 선수 자격이 없는 인간을 공천을 줘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딱 잘라서, 예. 비대위원장직도 내려놓고, 공천도 스스로 포기하게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공천은 주면서 비대위원을 내려놔? 이거요? 아이고,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사단을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이제 재판, 이재명이 오늘 재판이 있었는데요. 야, 이재명이가 또다시 돌출 행동을 했네요. 예. 자, 오늘 35일 만에 재판이었는데, 이 재판장, 김동현이가 나쁜 인간이다. 자, 재판이, 오후 재판이 시작되니까 시작되자마자 몸이 아프다. 퇴정을 요청하니까요. 재판부가 바로 이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원칙적으로 형사법정에서 피고인이 출석해야 되는데, 피고인에게 어떤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경고 입장문을 내놨고, 그리고 이 김동연이라는 인간은 말이죠. 일단 피고인 측 말을 믿고 하간 것이다. 아니, 이런 인간의 말을 믿어요? 아니, 이재명이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데, 이런 인간의 말을 믿고, 말만 믿고, 재판정에서 퇴정하도록 허용을 한 이 김동연 이 재판관 판사 요거요 그냥 여론에서 그냥 대대적으로 비판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 김동연은요 지난 12일 날이 피습 사건이 있었던 피습 이후에 열었던 준비 기일에서도요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한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좀 출석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예. 그때는요, 이재명이 일정에 맞춰서 재판하면 진행이 끝이 없어. 이러면서 그대로 강행하겠어. 그래서 이제 오늘 재판이 열렸고, 또 유동규 증인신문은 앞으로도요, 26일과 30일에도 예정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유동규에 대한 반대 신문은 예정대로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그 이재명의 이제 공약 관련할 때, 2010년도 공약할 때, 건설 관련 공약할 때, 이 유동규가 본인하고 성남시 공무원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 공약을 학교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거야. 이렇게 해서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 만료님의 유동규하고 싸우는데 유동규가 항상 이기죠. 이미 재판정에서, 김용 재판에서 유동규 발언의 신뢰성을 인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김동연이가 이 편파적인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거, 요거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래서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거 대장동 말고요. 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김동연이가 지 멋대로 예, 의사 진단서 하나도 없이 멋대로 재판기를 연기해 버렸잖아요. 요것도 그 당시 비판을 받았는데 이 김동연에 대해서 한 비판의 수위를 좀 우리 모두가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원주 얘기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현주가 말이죠. 드디어 이제 오늘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고요. 오늘부로 지금 이재명 측으로부터 민주당에 복당해 달라 이런 요청을 받고 복당하기로 했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뻔한 거죠. 누구죠? 이현주는 이게 본래 민주당에서 시작했어요. 2012년도 19대 총선 때 민주당에 인재 영입 케이스로 발탁이 돼가지고. 경기 광명, 을에서 19대, 20대 두 번을 지냈다가 다시 친문 세력과 운동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당 추리하고 갈등을 빚고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이제 안철수 당으로 옮겨가요. 그러다가 지난번 21대 총선 때는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넘어오고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서 미래통합당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최근에는요, 윤석열, 김건희당, 검찰당, 요렇게 하면서 국민의힘을 대대적으로 비판하면서 더 이상 희망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탈당한 바 있고요. 이 탈당하기 이전에는 이준석이하고 또 손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요현 정부 여당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준석 당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뱅뱅 돌아서 결국은 민주당으로 간 이현주. 요거는요. 우리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자, 요게 아니 이현주가 누굽니까? 황교안하고 같이 삭발투쟁한 인간이에요. 지가 보수 여전사라고. 그래서 앞에 보수 여전사 이현주 이렇게 이 수식어가 붙여 다녔잖아요. 요런 인간이 이제 이 공천 받아도 이준석 쪽에 가서는 이제 붙어봐야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바로 또 신발을 바꿔 신어갖고 민주당 이재명의 품에 안기는 이 이현주 이 불쌍한 인생 요거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참 큰일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